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선일보 사설면 밑에 있는 광고가 이렇습니다. 전군 구국동지연합회 소속이 육군사관 총구국동지회, 해군사관 구국동지회 등등 주로 예비역 장교단이 주동하고 주최하고 주관한다고 되어 있군요. 그리고 주최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등등 여러 단체가 공동으로 성명서를 냈습니다. 3.1절 광화문에서의 태극기 집회 저음한 행사를 홍보하는 광고인데, 이 표제, 제목이 심상치 않습니다. 문재인은 김정은 편이냐? 대한민국 편이냐? 김정은 정권 붕괴를 원하는 자 전부 모이자. 3월 1일 낮 1시 반 세종문화회관 옆 공원으로. 그러면서 그날 광화문에서 벌어지는 다른 행사도 안내를 했습니다. 1지역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옆 공원, 2지역 광화문 교보문고, 3지역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4지역 대한문, 5지역 서울역. 5개 단체에서 따로따로 집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막 태극기를 들었으니까 그 뜻은 한 군데로 모이고, 그 모여진 뜻을 요약한 게 문재인은 김정은 편이냐, 대한민국 편이냐. 김정은 정권 붕괴를 원하는 자 전부 모이자. 즉, 김정은 정권 붕괴를 원하는 사람들은 중도든 우파든 좌파든, 좌파 중에서도 반북 좌파가 있습니다. 다 한꺼번에 모이자. 그러니까 이 한반도의 상황을 김정은 대 대한민국으로 가르자.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한테 묻는다. 대한민국 편이냐? 김정은 편이냐? 아니면 중립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한 내용이기도 하고 기가 막힌 내용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당연히 대한민국 편을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국가를 수호한다. 즉, 영토의 보존, 국가 보위, 국가의 계속성, 헌법 수호, 국민의 자유와 복지, 이것을 다 지켜야 할 사람이 헌법상의 책무를 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그것도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뭐 책임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막말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군인 출신들입니다. 이 장교단입니다. 장교단 출신들이. 육해공군 다 있습니다. 해병대, ROTC, 갑종 장교, 단기 간부, 기술 행정사관, 공군사관, 이름, 간호사관 구국동지에 돼 있네요. 이런 장교단 출신들이 군 통수권자에 대해서 적군 편이냐, 아군 편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사태 아닙니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지금까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또 국민행동본부의 광고도 제목이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김정은과 싸우는데 문재인 정권은 어느 편인가? 김일성주의자들 괄호하고 주사파가 청와대를 장악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답하라. 지금까지 답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이 장교단 성명서, 장교단 출신이겠죠. 현역은 지금은 아닙니다. 장교단 출신, 국군 장교단 출신 성명서의 첫 문장은 이제는 김정은 정권 붕괴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더 이상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북한 붕괴 앞장서고 김정은 정권 붕괴를 위한 국제 행동과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해야 한다. 두 번째, 문재인 정권은 답해야 합니다. 김정은 편이냐, 대한민국 편이냐? 천안함 폭파 주범 김영철 박람회를 통해 문 정권은 김정은과 연대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이 원치 않는 일만 골라하는 문 정권을 더 이상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이 뽑아놓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애국 국민이 직접 나서서 미국과 연대하여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켜야 합니다. 이게 답이 될수 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짐작 갑니다. 그 다음, 김정은 정권 붕괴를 원하는 모든 국민은 하나로 단결해야 됩니다. 김정은 정권 붕괴를 원하고 문재인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은 지난날의 앙금이 아무리 크도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즉, 이 선거판이나 정치판, 한국의 대결 구도를 김정은과 대한민국으로 가르고 김정은에 반대하는 사람은 다 뭉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도, 보수, 우파 뭐 이런 말 따지지 말자. 좌파까지도 다 포함해서 김정은에만 반대하면 하나가 되자. 김정은에만 반대하면 하나가 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지면에 조선일보 고문인 김대중 전 주필이 칼럼을 썼는데 제목이 6.13 지방선거 문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돼야 된다. 현 정권 탄생시킨 것이 선거라면은 친북 좌파 노선 거부도 선거를 통해서 해야 한다. 단일화 못하면 야당은 필패다. 유권자도 대북 정책 평가하는 국민 투표로 인식해야 한다. 이 지방선거의 의미를 단순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뭐 지역 이기주의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뽑아야 될게 아니라, 이번 선거는 안보, 이념, 국가 정체성, 국가 정통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평가하는 그런 아주 정치적, 역사적 선거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성격 규정입니다. 또, 선거로 국민들의 41% 유권자입니다. 유권자. 유권자가 아니고 사실은 투표에 참가한 사람이죠. 투표에 참가한 사람의 61% 지지로, 아, 41%입니다. 41% 지지로 국민이 선택한 정부이므로 거기에 대한 반대 표시는 선거로 해야 한다. 선거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다면은 대한민국은 총구에서 권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거, 여론에서 권력이 나온다. 그러면 선거가 잘못되었다면 선거로 뽑은 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 안보 정책, 경제 정책, 원전 폐기 이런 데 불만이 있으면은 그것은 선거를 통해서 바로잡는 수밖에 없다 하는 대원칙을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를 못하면 야당은 필패한다. 단일화를 못하다면 이게 요새 한국 정치판에 특히 야권의 하나의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단일화 그리고 교육감 단일화도 운동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단일화가 야권 단일화냐 아니면은 보수 단일화냐, 우파 단일화냐, 이 개념이 아직 혼돈되고 있는데, 아까 광고에서 나온 이 장교단 출신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이 한반도는 김정은 대 대한민국의 대결이므로 김정은에 반대하는 세력은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즉, 단일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렇다면은 보수 중도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김정은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김정은에 반대하면은 후보도 단일화해야 된다. 서울시장 후보도 단일화해야 된다. 김정은에 반대하는 진영에서 한 사람 나와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단일화해야 된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교육감 선거 단일화 운동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 좌파 교육감들이 많이 당선되었는데 그것은 대충 득표율 한30% 내외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파 중도가 분열해 가지고 지난 대선과 똑같은 구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일화는 이제 대동단결로 가야 된다. 대동단결의 의미는 김정은에 반대하는 사람은 다한 덩어리가 되자. 보수만으로는 안 된다.
보수만으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우파 세력은 대선에서 대동단결만 주도했더라면은 문재인 정권의 등장, 좌파 정권의 등장을 막을 수 있었는데 그때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이번 지방선거에도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 실력만으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경기도 지사, 인천시장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런 구조상 내가 보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때는 40%에 육박했지만 이게 거의 반토막 났다. 그러면은 보수의 힘 가지고서는 이 체제도 보수할 수 없고 그리고 정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이미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연대해야 되는데 그 연대의 큰 구조는 김정은 대 대한민국에서 찾아야 한다. 그것을 이 광고가 대한민국이 김정은과 싸우는데 문재인 정권은 어느 편인가? 이 말은 또 이렇게도 되겠죠? 대한민국이 김정은과 싸우는데 자유한국당은 어느 편인가? 이렇게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화는 정치적 용어고 대동단결은 운동하는 사람들의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 대동단결이든지 단일화이든지 할 때는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누구를 상대로 단일화를 하느냐. 누구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단일화를 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누구냐 하는 것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게 주적론입니다. 주적. 주적 하는데 주적이란 게 뭐냐 하면은 메인 에너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적들이 많은데 나가 아니면 다 적이라고도 볼수 있지만 정치판에서는 그럼 가장 큰 적은 누구냐? 가장 큰 적을 타도하기 위해서는 더 작은 적은 우리 편이 될수 있다 이거죠. 이게 대동단결 개념인데 그게 주적론입니다. 우리가 흔히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좌파적 성향 사람들한테 당신은 주적을 누구로 보느냐 이렇게 자꾸 묻는데 오히려 우파 분들은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됩니다. 당신의 주적은 누구냐? 우파의 주적이 김정은이냐? 우파의 주적이 안철수냐?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일화, 대동단결. 김정은 아니면 다 우리 편이다. 대한민국을 인정하면 다 우리 편이다. 이렇게 크게 가르고 큰 싸움을 해야 이번 지방선거를 중간선거로, 중간평가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 문재인 정권의 이 위험한 대북정책, 위험한 안보정책, 그리고 아주 위험천만한 개헌을 빙자한 국채 변경, 시도를 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김대중 고문의 주장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